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. 안녕하세요,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. 아, 오늘은 골프 레슨이 아니라 용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나이키 골프 수시스텝 그리고 뭐 클럽은 온오프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중에 나이키에서 새로운 그 신발이 출시가 됐습니다. 보통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거의 압도적이었죠. 시장을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름은 루나 컨트롤이었죠. 루나 컨트롤, 뭐 루나 컨트롤 베이퍼,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진화가 하고, 가장 특징적인 건 최초의 이 징, 동그란 징에서 이 블레이드 스파이크라고 해서 이 징이 없어져 버렸었죠. 아마 지난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017년도, 2016년도에 이제 블레이드 스파이크가 나오면서 많은 골퍼분들이 야 이거 색다르다, 그리고 굉장히 접지력이 좋다,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그 새로 출시된 이 신발은요, 그러니까 핏 소울이라고 바닥에 써 있어요. 핏 소울. 그런데 이제 핏 소울은 뭐냐면 바닥을 꽉 맞게 붙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ll Day Comfort T2 Green. 종일 편안하게 T에서부터 Green까지 편하게 라운드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이 신발의 그 외관을 보면요, 일단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Swoosh라고 그러잖아요. Swoosh 하는 이 나이키 마크가 많이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. 최근까지는 이 신발 앞꿈치 쪽에도 크게도 붙어 있었고, 이 뒤쪽에도 크게, 뭐 심지어 바닥에도 이 스우시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께 어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, 이번에 출시된 이 핏솔은 좀 수줍게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신발의 특징은, 지금까지 저는 그 루나 컨트롤 굉장히 잘 신었는데, 뭐랄까요, 전에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다소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 모델은 저한테 좀 편했고 어떤 모델은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핏솔은 바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겉에 가죽 재질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 보면 발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소프트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소프트하게 돼 있어서 그 굉장히 좀 신발을 신고 벗기에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발도 좀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. 일단 발이 쑥 들어가면 이 안에선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지금 스트링으로 이렇게 끈 버전으로 나왔는데, 이것도 아마 보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. 이제 그런 외관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가장 큰 변화를 보면요, 이 바닥이에요. 바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이키 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건 특허를 낸 그런 신발 바닥 디자인인데요. 전에는 이런 징이 없었어요. 이러한 징이 전혀 없었고 그냥 블레이드 스파이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빵 찍어가지고 나왔었죠. 그래서 그야말로 블레이드였습니다. 칼날과 같은 그 날카로움으로 딱 그 코스를 지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스파이크가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다소 그린에서, 약간 뭐 여름철에 무른 그린에서는 좀 골퍼들이 뭐 신고 다니면 아무래도 자국이 남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모니얼, 어떤 우리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쪽 블레이드형은 그대로 살렸지만 이 블레이드 부분이 약간 뭉툭하게 변한, 여기 뭐 이 일반 징, 고무징과 고무징 뾰족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좀 약간 뭉툭한 느낌,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열을 하면서 이 접지를 강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신발에 그 이제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했겠죠. 아무래도 이렇게 딱 왼 그 발을 디딘 상태에서 스윙을 쫙 들어가면 임팩트 순간에 특히 왼쪽 신발이 바깥쪽이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빡 임팩트 들어갈 때 팔이 쫙 들리잖아요. 이쪽은 들리고 이 바깥쪽으로 하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하게 돼 있어도 처음에는 뭐 잡혀 있겠지만 이런 바깥쪽 부분이 아마 많이 달았을 거예요, 신발이. 그럼 신발을 달면 이 신발을 바꿔야 돼요. 그냥 신발을 새로 사야 돼요. 뭐 나이키 입장에서는 뭐 새 신발 파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,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가죽 멀쩡한데, 내구성이 이렇게 좋은데 얘 바닥
때문에 신발을 다시 사야 한다. 그 점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부분, 그 토우 부분, 앞부분부터 바깥쪽으로는 이 고무징을 배치를 해서요. 또 뒤꿈치를 많이 닳잖아요. 많이 닳는 부분은 고무징을 배치를 해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게 돋보입니다. 이제는 논쟁은 없어질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뭐 딱딱 찍어도 날카로운 부분보다는 딱 잡아주는 일종의 그냥 그 스파이크 정도의 느낌 정도고요. 바깥쪽이 고무징도 나름 그 소프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. 다소 지난 그 모델에 비해서는 그 수줍은 느낌, 난 나이키야! 막 이렇게 다녔던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뭐 내가 나이키란 거 알려야 돼? 딱 보면 느낌 안 와? 이제 이런 느낌으로써 디자인이 출시가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신호만 봤어요. 실내에서 신호만 봤는데 실외에서 제가 지금 당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추운데 반팔 입고 나왔습니다. 지금 약간 겨울철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 가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제가 동남아에 골프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가서 착용을 해보고 이건 어떤 느낌이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Fit Sole 이라는 게 이 신발의 특징입니다. Fit Sole 바닥을 단단하게 붙잡겠다.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. 궁금하신 분들은 나이키 매장에서 신어보세요. 신어보시고 일단은 확실한 건 바닥은 확실하다. 바닥에 대한 접지력은 확실하다. 하지만 이 수시가 약간 다 작아진 점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좀 난 나이키야. 나이키가 꼭 크게 보여야 되나? 이제 그런 전 주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신발입니다. 기대되고요.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나이키 골프 스위시 스텝 이병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